안녕하세요, 박집사입니다. 오늘은 이천시 104면 모전리에 위치한 타운하우스를 소개하겠습니다. 해당 현장은 총 102세대 대규모 단지로 현재 1차분 절반 정도 건축하여 분양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 자세한 내용은 영상 더보기를 참고해 주시고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단지 입구부터 보여드릴 건데요. 6m 도로 왕복 2차선으로 쾌적한 통행이 가능해 보이네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 단지 전용 쉼터도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이제 앞에 보이는 맨 왼쪽 세대고요. 내부에 촬영하기 앞서 이제 오른쪽에 저기 쪽에 보이는 컨테이너, 저 위치에 약 120평 정도 되는 공원 및 놀이터 조성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단지 뒤쪽으로 보는 부지가 이제 2차분 부지고요. 앞에 보이는 주차라인 세 칸이 이제 해당 건물 주차장입니다. 지금 라인선은 이제 세 개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유 대지가 있기 때문에 뭐 세대당 두 대씩 주차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렇게 뭐 단독 세대를 원하신다면 저기 앞에 오른쪽에 보이는 106동이 단독 세대로 네, 지금 해당 현장에 지금 유일한 단독 세대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내부 촬영 시작할 건데요. 이렇게 앞에 보시면은 조그맣게 이제 테라스 발코니라고 해야 될까요? 네. 하여튼 조그맣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먼저 거실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정면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신발장, 빗문 신발장 세 칸 준비되어 있고요. 이제 왼쪽에 이제 단잠 때문에 이제 아래에 이제 조그맣게 이제 또 추가로 이제 수납 가능한 수납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면동 중문 열고 이제 내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제 1층 구조부터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정면에 이제 여기 앞에 안방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주방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주방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보이는 이쪽이 식탁 자리 되겠고요. 이쪽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수납장은 한 칸 준비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이제 창이 크게 나 있기 때문에 채광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쿡탑 한번 살펴볼게요. 하츠 하이브리드 쿡탑 설치되어 있고요. 후드도 마찬가지로 하츠 제품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왼쪽에 싱크볼. 싱크볼은 백조 제품에 수전은 하츠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명도 한번 보여드리고 냉장고 자리가 이제 한 칸이라는 이제 아쉬운 점은 있고요. 바로 이제 안방 보여드릴게요. 이제 1층에 있는 방으로 이제 집에 들어올 때도 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방과 마찬가지로 위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창도 보시면 길게 잘 나 있어서 그리고 이쪽에 가려져 있는데 부비욕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지금 앞에 보이는 수납장 말고 뭐 시스템장 넣으셔서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비욕실 앞쪽에 뭐 이쪽에다가 뭐 이제 화장대 같은 거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층 부비욕실은 이제 파티션은 설치가 안 되어 있고요. 그래도 샤워대는 들어가 있습니다. 거울형 이제 수납장이 들어가 있고요.
1층에 있는 방 보여드렸고요. 2층에 올라가기 앞서 일단 옆에 있는 팬트리 공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바닥은 안 보여드렸는데 헤딩본으로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습니다. 2층 구조는 일단 먼저 왼쪽에 이제 거실이 준비되어 있고요. 들어오면 정면에 공용 욕실, 그리고 오른쪽에 또 추가로 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거실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실에도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이제 천정 단차를 이용해서 예쁘게 간접등 설치해놨습니다. 거실 사이즈는 이제 왼쪽에는 치수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라면이라 체감도 좋습니다. 그리고 각방 온도 조절 장치 설치되어 있고요. 바로 공용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1층에는 욕실처럼 이제 보시면 샤워대는 설치되어 있지만 파티션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바로 이제 맨 오른쪽에 있던 두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구조는 이제 아래층에 있는 방이랑 비슷하고요. 네,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신 이제 1층을 안방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화장실이 딸려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안방은 없지만 뭐 안방으로 사용하시는데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공간 아래층과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구조가 간단해서 바로바로 올라가 볼게요. 네, 2층 보여드렸고요. 3층 보여드리겠습니다. 3층에는 이렇게 정면에 다용도실 준비되어 있고요. 왼쪽에는 이제 테라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세 번째 방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번에는 방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이제 오른쪽에 이제 아래 있는 방들은 뭐 드레스룸으로 꾸밀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요. 여기는 이렇게 욕실로 꾸며놨습니다. 네, 사이즈는 아래 있는 드레스룸이랑 비슷할 거예요. 욕실을 보여드렸고요. 마찬가지로 이쪽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각방 온도 조절 장치 마찬가지로 설치되어 있고요. 이번에는 다용도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나비에 1등급 보일러 설치되어 있고요. 해당 현장은 도시가스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뭐 세탁기 자리, 네, 놓으시고 좀 부족하시면 이제 2층으로 해서 건조대까지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바로 왼쪽에 이제 테라스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테라스 이렇게 나와서 보시면은 위에도 어느 정도 이렇게 비는 막을 수 있는데요. 앞에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파라솔을 놓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위쪽에 어닝 설치하셔서 아예 전체적으로 비나 햇볕을 막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벽 쪽에 이제 벽등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수전이랑 전기 콘센트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테라스도 보여드렸고요. 아까 이제 테라스에 있는 수전도 두 개 있고 개수구도 있었기 때문에 밖에다가 뭐 따로
가벽 설치하시면은 뭐 부족한 세탁기 야외에도 놓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4층 다 보여드릴게요. 에어컨은 일단 벽걸이 에어컨 설치되어 있네요. 층고가 많이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난방도 들어오기 때문에 방으로 충분히 활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약 정말 이렇게 방으로 쓰시겠다고 하시면은 지금 앞에 보이시는 데도 이제 가벽을 치시고 이제 문을 설치하셔서 네, 이제 아예 방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층고 낮은 부분 이쪽에는 수납장 붙박이로 넣으시면은 활용하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빠르게 영상 촬영해 봤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